소니입니다. 할 말이 정말 많을 거예요. 팔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는. 제가 이게 1세대가 집에 있거든요. 아 맞다. 네. 지금. 근데 그것만 해도 진짜 좋아요. 음질이. 50만 원만 더 때려보면은 R7을 살 수 있어. 50만 원만 더 하면은 6,700을 살 수 있는데? 여기 필터 있었으면 진짜 이거 샀는데 바로. 그래서 제가 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나오는 걸 보고. 자, 소니입니다. 할 말이 정말 많을 거예요. 소니가 참 장사를 진짜 잘하는 게 팔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는 그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자, 첫 번째 ZV-1 마크2입니다. 나 이거 봤던 거다.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네. 브이로그용 카메라 치면은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 카메라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카메라죠. 가격은 딱 100선에서 끊을 수 있고 2010만인데 1인치 센서예요. 1인치 센서 시장이 많이 죽고 있어요. 폰 카메라가 너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거의 비등비등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로우로 찍으면 진짜로 대낮에 찍으면 이게 1인치 센서 카메라인지 폰카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그래서 센서 크기가 좀 아쉽다. 얘는 사진기로 나오기보다는 영상기계로 나온 거예요. 진짜 그냥 브이로그 머신. 그리고 AF는 그냥 뭐 소니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4K 30p까지 되고요. 겁나 가벼워요. 300g이 채 안 됩니다. 지금까지 다 400g 되었죠. 그죠. 이건 이제 일체형. 렌즈 일체형이에요. 렌즈를 안 사도 되고 렌즈가 수납이 되기 때문에 정말 카메라 바디만 들고 있으면 다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또 이제 추가적인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자, 크룩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좋아하셨던 네. 소프트 스킨 있어요. 피부 밀어줘요. 내장 마이크 여기 위에 있는 흰 솜 보이세요? 네. 얘는 아예 캡슐로 고급을 넣어줬어요. 제가 이게 1세대가 집에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진짜 좋아요. 음질이. 진짜요? 아, 갖고 오지 그랬냐? 여자친구 같았어. 여자친구가 뺏어가는 카메라다. 내장 ND 필터 그리고 디지털 줌이 굉장히 잘 된대요. 멀리 있는 걸 찍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화면 잘라서 좀 더 가까이 찍고 그리고 개선된 인터페이스. 소니가 원래 이제 인터페이스가 진짜 개구렸어요. 익숙해진 제가 봐도 가끔 포맷을 찾으려 하면 한참 걸려요. 개선된 인터페이스. 그 저번에 한번 제가 이거 빌려드리면서 보셨죠? 네. 보면은 메뉴 아주 깔끔하잖아요. 터치도 되고 심지어 옛날 소니 카메라들은 터치가 안 됩니다. 터치 패널임에도 메뉴만 들어가면 터치가 안 돼요. 맞아. 참 이상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개선된 이 좋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다. 하지만 단점은 1인치 센서. 전 개인적으로 1인치 센서 시장은 소신발언으로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냥 최신 휴대폰을 사는 게 아이폰 15 프로 사는 게 더 화질이 좋을 수도 있어. 왜냐면 걔는 촬영에 대한 거 말고 처리하는 그 프로세싱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적인 건 훨씬 강하거든요. 그게 이제 핸드폰 카메라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1인치 시장이 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추세라서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진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렌즈 교체 불가. 나 좀 찍을 줄 알겠는데 다른 렌즈를 써보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카메라를 바꿔야 돼. 그럼 뭔가 미래의 가능성을 확장을 했을 때 얘는 제한이 좀 크다. 다음은 자 ZV-E10 APS-C 센서, 크롭 센서입니다. 가격 착하죠? 네, 너무 착하네요. 그죠? 80만 원대, 165 킷이에요 심지어. 렌즈 포함이에요. 괜찮죠? 네. 초당 11연상 괜찮아요. 고속 하이브리드 AF, 소니 AF 좋아요. 4K 30p 너무 좋아요. 343g 너무 좋아요. 렌즈 교환식이. 렌즈 교환식이야. 너무 좋아. 현 시점에서 가성비 킹이에요. 내장 마이크 좋아요. 소프트 스킨도 있어. 그럼 단점이 뭐냐? 인터페이스가 옛날 거야. 그럼 이거 메뉴 터치 안 돼요? 안 돼. 아, 왜 그랬을까요? 그 시절에 나온 바디기 때문에. 그리고 크룩 없어요. 하지만 근데 이거는 보정을 조금만 넣으면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 크룩이 없다는 거를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없는 기능들을 굳이 내가 아쉬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자, 이제는 예산 이내의 카메라는 다 설명을 드렸어요. 생각보다 아쉬운 게 많죠. 뭔가 이게 좋으면은 이게 없고 네. 이게 좋으면은 저게 없고 맞아. 150만 원이 애매하다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 돈으로 아만떼를 살 거면은 보태가지고 쏘나타를 산다. 요걸 한번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논입니다. 자, EOS R7 1845 키트를 사면 200만 원대로 끊을 수 있어요. 3250만 APS-C 센서, 초당 15연사, 듀얼 픽셀 AF2, 4K 60p 가능하고요. 바디선 똘방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건 이제 금원10인데 C로그 3 들어가 있어요. 대단하죠? 뭔지 모르겠죠? 대단한 거예요. 612g 가벼운 편이에요. 장점 캐논 크롭 센서군 중에 최강 스펙이에요. 캐논 크롭기 중에서 이걸 이길 바디가 없어요. 50만 원만 더 때려부으면 R7을 살 수 있어요. 단점 크롭 같은 건 역시 없어요. 하지만 그럼 뭐 어때? 택이 이게 압도적이죠 이거는? 이거는 씨 이건 프로용 카메라. 프로용 카메라. 아무튼 굉장히 좋은 카메라입니다. 다음은 니콘입니다.
니콘은 이게 가격이랑 기종이랑 연식에 의한 거 다 비교해봤을 때 적당한 게 없어요. 근데 너무 오버해서 Z8, Z9까지 가잖아요. 그거 수입을 없어요. 브이로그 못 찍어요 어쨌든. 그치. 그런 거 보면 오히려 니콘이 똑똑하고 그럴 수도 있어. 가르기를 잘하는 거잖아. 자, 아무튼 니콘은 없습니다. 네. 자, 대망의 이제 소니. 소니는 정말 또 할 말이 많죠. 아, 알파 6700, 1650 렌즈 키트 해서 180만 원대로 끊을 수 있고요. 센서는 아까 말했던 크롭 센서, 2600만 화소. 괜찮은 화소예요. 그리고 초당 11연사, 나쁘지 않아요. AI AF가 들어갔습니다. 요즘에 소니가 풀프레임만 파다가 네. 크롭 바디를 최신으로 냈죠. 그래서 소니에 있는 모든 그 최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바디입니다. 4K 120프레임 됩니다. 소프트 스킨 들어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돌줄 10비트 가능합니다. R7이랑 비슷한 포지션이에요. 아까 R7은 캐논 크롭 라인업 중에서 가장 최강이었으면 얘는 지금 소니 크롭 라인업 중에 가장 최강이에요. 자, 장점! 소니 크롭 센서군 중 최강 스펙입니다. 물론 180만원이에요. 30만원만 더 되면 그러면은 이렇게 죄책감이 들지? 단돈 30만원이요? 자, 렌즈가 50만원에 나왔어요. 뭐라고 할 거예요? 싸죠. 그죠? 이렇게 된다니까. 단점! 네, 떠오르는 게 없어요. 솔직히 진짜 R7만큼 많이 초과 안 했어요. 커피 좀 덜 마시면 돼. 술자리 한 세 번 갈 거 한 번만 덜 가면 돼. 자, 아무튼 자, 다음 카메라는 알파 7C1입니다 이거의 전작. 근데 장점, 우리가 지금까지 바디들은 다 크롭 센서 아니면 1인치 센서의 카메라인데 풀프레임입니다. 이게 제가 전 회사에서 썼었어요. 좋아요. 지금 쓰기에도 좋고 2400만원대 화소의 풀프레임이고 초당 10연사죠. AF 빨라요. 물론 AI AF까지는 아닌데 원래 소니는 AF가 빨라요. 그리고 4K 30p까지 되고요. 무게 얘보다 가볍습니다. 장점! 이 가격에 풀프레임을? 이 돈에 풀프레임을 쓸 수 있다고? 풀프레임의 장점, 어두울 때도 조금 더 좋은 이미지 퀄리티를 얻을 수 있고, 참고로 우리가 어둡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어두운 환경과 카메라를 좀 써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두운 환경은 갭이 커요. 지금 암실이나 아니면 뭐 방에 불 껐을 때 그거 어두운 것 같잖아요. 실내도 어두운 편이에요. 카메라가 봤을 때는. 근데 풀프레임은 그 와중에 좀 더 많은 빛을 받아들여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미지 퀄리티를 올릴 수 있다. 풀프레임은 일단 각 카메라 제조사들이 밀고 있는 가장 베스트 넘버 원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모든 렌즈군과 모든 그런 앞으로 나올 출시 제품들이 다 풀프레임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럼 단점이 뭐냐? 크롭 없습니다. 소프트 스킨 없습니다. 인터페이스 구립니다. 그리고 풀프레임 렌즈 맞춰 살려면 렌즈도 덩달아서 좀 비싼 편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140이 다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본체만 140이에요. 맞아. 나 바디만 써있잖아. 자,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둘이 각자 한번 하나씩 골라볼까요? 이 중에 만약에 내가 고른다면? 이내면 Z39. Z39 왜냐면은 아까 봤을 때 130만원대였잖아요. 근데 이 여윳돈이 중요해요. 그치. 150만원을 최대 가용 예산인데 카메라랑 렌즈 사고 띠가 아니잖아요. 메모리 카드 필요하고 뭐 케이블도 사야 될 수도 있고 네, 마이크가 필요하면 살 수도 있고 만약에 진짜 보정을 본격적으로 하실 거다 그러면 프로그램 구독료라든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마 15만원, 20만원 여윳돈이 있다는 게 전 이게 좋다 생각하고 지금 사면은 마이크 윈드버프라고 있거든요. 네. 이거 주고 배터리도 하나 더 줘요. 진짜? 진짜요? 네. 지금요? 카메라 배터리 생각보다 비쌉니다. 생각보다 비싸요. 거의 한 10만원 하죠? 거의 그 정도 가죠. 얘는 그 정도 가격은 아닌데 어쨌든 5, 6만 원 5, 6만 하거든요. 지금 행사 기간이라서 역시 니콘 Z8 오너 재현 작가님은 Z30을 네. 추천을 해주셨고 일단 예산 이내 라면은 저는 R10 추천합니다. R10? 왜냐하면 이게 카메라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찍을 때 흥미가 생겨야 돼. 찍을 때 예쁘게 나오고 그거에 재미를 느껴야지 더 공부를 하고 뭔가 이렇게 재미를 좀 보는데 기본 색감은 괜찮고 가격도 괜찮고 뭐 R10이 그래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장 플래시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스펙으로만 보니까 Z30이 좀 많이 밀린다. 자, 그럼 다음 추천으로 이제 예산 초과를 한번 봐야죠. 자, 예산 초과 어떤 거 추천하시나요? 6700. 딱히 반박의 여지가 없는 카메라. 돈을 조금만 더 주면은 반박할 거 없이 그냥 이거 사면 끝 이런 느낌? 그치. 솔직히 얘기하면 이 성능을 지금 우정님이 썼을 때 다 쓰겠냐고요. 근데 이 좋은 성능 대비 6700은 우정님이 썼을 때도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많아. 소프트 스킨도 쓸 수 있고 크롭도 쓸 수 있고 AF 편하게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소니는 또 크롭 바디 렌즈 서드 파티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렌즈군이 많아가지고 30만원 더 못해가지고 소니 크롭 센서건 최강 스펙을 누릴 수 있다. 술 3번 안 먹으면 해결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아니 왜 술집 가면 10만원 쓰잖아. 선택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 필터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아 내가 봤을 때 이거 이미 필터에서 이미 갈릴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잠깐만 20가지 피처 컨트롤. 와 대박이다. 20가지요? 근데 이게 그 있어요. 약간 폰들 추천한다는 죄책감? 다른 뭔가 날개를 이미 활짝 펼치고 있는 브랜드들이 많은데 아직 활짝 펼치지 못한 니콘을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마음에 걸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영상이 나가면 사람들이 이제 댓글로 당신 악마라 부를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너무 억까야. 다른 유튜버들도 그렇고 카메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니콘 제품 써보고 별로다라고 한 사람 못 봤어요.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캐논 사고 싶었거든요, 사실. 니콘은 아예 생각도 안 한 그런 거라서 맞아, 약간 편견인가 뭐지? 니콘이 그 미러리스 시장에서 대처가 느렸어요. 진입이 좀 늦었지. 네. 필터를 진짜 원하시는 거라면 사실 니콘이 맞긴 해.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예산 초과가 남아있단 말이지. 아 예산 초과까지는 안 갈래요. 진짜 진지하게 그러면 오버하는 거 빼고 언더에서만 언더에서만 하면은 RT이냐 Z30이냐 30이냐 가격 차이는 거의 안 나요. 거의 안 나. 여기에 필터 있었으면 진짜 이거 샀는데 바로. 이게 그 제가 친구랑 찍었던 그 스펙이랑 비슷한 거예요? 저는 그걸로 찍었을 때 되게 잘 나와서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캐논 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아, 나오는 걸 보고 이거 친구 걸로 찍었는데 아예 그쵸? 이거 씨 누가 봐도 캐논 색깔인데 그쵸? 근데 아예 이거 포토샵을 안 했거든요. 네. 매장 갈까요? 그럼 결정은 알텐으로. 네, 알텐. 확실히 느껴지는 게 남의 카메라든 아니면 친구 카메라든 어쨌든 한번 그 써본 경험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Z30도 이게 어떻게 보면 만약에 우정님이 안 써봤다면 얘를 골랐을 수도 있어. 자, 우정님은 캐논의 EOS R10을 구입하기로 결정하셨고 지금 매장에 재고도 있다 그러고 할인 이벤트도 하고 있다 하니까 저희가 바로 가서 구매를 때려볼 예정이고요. 카메라를 또 구입하셨으니까 이제 배우셔야죠. 이제 고인물이 이제 뉴비를 이제 조련시키는 콘텐츠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됐다. 열심히 재밌는 카메라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용 후기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카메라 기초 이런 거 배우는 것도 한번 저랑 같이 해서 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괜찮나요? 피부도 예쁘게 나와요. 구매하시나요? 네. 손 떨려. 30만 원. 귀엽네.